친구들 안녕. 카토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스즈 언니예요. 와, 우리 모두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방학을 한 친구도 있고 방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냈는지 되게 궁금해요. 겨울엔 뭐 하고 놀아요? 저는 넷플릭스 봐요. 맨날 영상 본다고 엄마한테 혼나라. 영화 재미있는 거 나왔던데, 디즈니 영화 소울? 어, 소울 봤어요. 그거 진짜 재밌어. 친구들 꼭 보세요. 그 영화는 굉장히 뭔가 심오한 것이 있어요.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보고 싶다. 우리 맞아요. 친구들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또 집에서도 놀이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언니가 정말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야기 너무 좋아요. 너무 궁금해요. 재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오늘 퀴즈를 하나 낼 건데 퀴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건데 어떤 걸까요? 이 시간 항상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지금 11시 유튜브 예배 커튼 언니 딩동댕 무슨 유튜브예요? 유튜브 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맞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바로 예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준수 언니가 말씀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따라요. 따라해보세요. 네. 친구들 오늘 언니가 말씀 읽을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친구들 이렇게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저쪽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저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산도 성전도 아닌 바로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마음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커튼 언니랑 리본 언니랑 얘기했었던 바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마음을 보신다고 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마음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언니들이랑 같이 만나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진짜 선생님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유튜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만나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어도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요, 바로 여기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같이 유튜브로 아니면 아이패드로 TV로 많은 것으로 우리 같이 만나고 있지만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놀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바로 그건 땡 틀렸어요. 우리는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드리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그럼 이 언니랑 같이 마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것처럼 내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서 예수님의 꼬마 제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바로 이 주수언니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얘기 나눌게요. 자,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장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서 또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내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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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오늘 예배에 대한 거를 좀 배워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배 보는 곳은 나는 요 교회에서만 예배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주지 언니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네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거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또 만나볼까요? 그래요. 다음 주에도 더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